요즘 종종 보게 되는 생분해 제품에 표기된 1724라는 환경표지 인증을 보신 적 있죠? 이 인증을 받으려면 온도 58도, 습도 70% 등의 조건에서 6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58도가 기준일까요? 생분해란 미생물이 소재를 잘게 쪼개고 이를 소화함으로써 분해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온도가 58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58도에서 자연계 천연 소재를 넣고 6개월 안에 분해되면 생분해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자연 환경에서 58도가 갖춰지기가 힘든데 과연 분해가 실현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답부터 드리자면 단호합니다. 특수한 조건을 제외한 자연 환경에서 PLA는 분해되는데 최대는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분해까지 100년 이상을 예상하는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더 빠르게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분해가 된다 하더라도 생분해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서 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은 필요가 없다보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